그냥 종이 격자성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무 상자 제가 팔꿈치로 찍었어요. 광명중 천장이 그래요? 네. 왜안 바꾼대요? 돈이 없어서. 그럴리가. 거울을 하고. 지금 광주 관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재학생을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학교가 광명중인데. 진짜요? 이게 이미 천장이 분명히 많이 나왔어. 어? 이미 천장이 분명히 많이 나왔어. 왜? 광남중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 제일 많잖아요, 지금. 야, 어느 중학교가 15반까지 있어. 근데 양아치도 제일 많아요. 그거는 뭐. 뭐라고 하면 애들 안 패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뭐, 애들 안 패는 걸? 누가? 양아치가? 당연히 안 패서 그런 거야. 패요? 동급생을 패요? 아빠랑 보는 게 개치만 진우야 너 양아치야 그래서? 약간? 애들은 안 패는데 삥은 패서? 비실이 보이지 않냐? 비실이? 비실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 비실이? 아 오히려 진구 닮았는데? 동화일봉에 나오는 노진구 알아요? 네. 진구보다 엄마는 비실이 맞아. 진구 울기마저 뿌잉 이러고 야 23번 봐. 틀린 사람들 대답해. 몇번 했어? 4번. 3번. 3번, 4번? 이유는? 뱅크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뱅크. 뱅크가 있길래? 또 4번 고른 사람들은요? 그냥 맞는 말 같아가지고. 알고리즘이랑 뱅크가 있길래. 자, 잘 들어. 이거 맞춘 사람 흔들어봐, 그럼 맞춘 사람. 잘 들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거 왜 정답이 이 보기인지 설명할 수 있다. 조혜진, 설명해. 2번 문장에서 2번 문장에서 오늘날 알고리즘은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했고 8번 문장에서 만약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면 그것은 세상의 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걸 봐서 알고리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천천히 괜찮아.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어? 그 내용이 들어간 게 정 1번이라서. 오케이 좋습니다. 네가 아까 달라고 했던 말이 진심이었구나. 재민아! 진영쓸만 했을 때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거? 진영쓸만 했을 때요? 진영쓸만 했을 때 받은 애를 받은 애를 못 봤어? 한 명? 한 명? 주현우 아, 그러니까 공주부요 땡큐 공주부요 언어가 샤프 좀 나한테 대답을 한 거지 나는 좀 잘하면 많이 뿌려 그러니까 아, 뭔지도 몰라 잘 들어.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우리 민우가 대표 설명해줍시다. 이게 뭡니까? 화폐? 화폐. 무슨 뜻입니까? 예. 왜 화폐라고 하십니까, 이걸? 너 왜 그래? 가상화폐 아닙니까? 뭐라고? 가상화폐? 뭐라고? 고민했는데 가상화폐가 될 수 맞네. 이제 가상화폐 맞지? 여기서 환신할 수 있잖아. 가게에서 쓰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장당 얼마의 가치를 하냐면 재민아 장당 200원의 가치를 해. 그리고 이걸 실제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모아서 25장 단위로 25, 50, 기다려 75, 100 이렇게 장수로 모아가지고 나한테 내는 게 아니라 데스크에 계시는 팀장님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내면 장당 200원의 가치를 하고 또 우리가 협력업체가 몇 개 있죠, 민우야? 아는 대로 불러봐. 그거는 몰라요. 왕가탕으로 왕가탕으로랑도 협력이고요, 또? 아래쪽에 문방구요. 아래에 있는 문방구도 협력이고요, 또? 또 뭐? 아래 또 있는데? 응급실. 응급실 떡볶이도 협력이고요. 아라탕지? 아! 플랭크. 플랭크버거도 협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방에 있는 협력업체에서도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협력업체에서 쓰면 장당 300원 어치를 받습니다. 몰랐어요? 진짜요?
하고 막 왜 이래! 왜 이래! 너의 밴드 좀 봐, 제발! 저는 그거 한전해가지고 눈구와 살 거라서 뭐 할 거라고? 눈구와 살 거라서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현명업체에서 좀 많이 쓰길 탕후루집에서 진짜 많이 쓴대요. 그래서 제발 이거 작은 거 가져오지 말고 큰 거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현명업체에서 쓰면 이게 장당 300원으로 쳐져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그냥 저런 민우처럼 나는 먹는 데 안 쓰고 나 농구 하는 데 쓸 거다, 나는 내가 모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살 거다 하는 애들은 장당 200원의 가치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바꿔 가시면 되고, 뭐래 난 먹는 게 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하시는 분은, 혹은 뭐 문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야 한 장당 100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면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내려가셔서 그냥 정말 그냥 돈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많이 모아가라. 보니까 많이 받아주실 것 같은데? 가져와! 큰 것도 있어. 큰 거는 어떤 거 10만 원짜리. 근데 큰 거는 얼마짜리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천 원짜리라고 적혀있어요. 수진쌤 쿠폰으로 10만 원 되는 거 있어. 어? 내일 더 빨리 외워 가서. 10만 원? 내일 다시 보지 마! 수진쌤 겨울이 좀. 자, 봅시다. 지금 아까 내가 들은 얘기를 먼저 하자면, 우리를 3번을 고른 친구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뱅크가 보여서 3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들아 잘 들어. 어디부터 예시 엮게요? 찾을 수 있겠어? 4번 문장부터요. 체크 좀 해봅시다. 4번 문장부터 어디까지가 얘들아 예시였어? 7번 문장까지가 예시였어. 맞아.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시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예시는 절대 주제가 될 수 없어 얘들아. 예시 속에 나와 있는군요. 절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봐봐, 계속 떠올려. 모의고사 내에 있는 모든 지문의 구조는 네 개 안에서 결정된다 그랬어. 뭐였어? 읊어봐. 그래 구조 뭐였어? 뭐라고? 이거 시험 본 거 아니야? 안내문. 제목. 야 이쪽 지금 이쪽 라인에서 안 보여 빼고 이쪽 라인에서 유나연하고 저기 재민이 빼고 다 나와야 돼. 아 있었는데. 서른 불론 결론? 아이씨. 디센트. 그래 주세트는. 기세요? 그래 구조 아이씨 진짜 왜? 통념 뭐? 아 네, 뭐지 몰라. 통념이 뭐예요? 통념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진실이 아닌 거.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견. 반반. 그래. 그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야. 또 뭐 있었어? 가서? 야. 저거 시험 볼 거야. 저거.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공책 가지고 있냐, 재민아? 네. 혜진아, 한번 찢어줄래? 네. 새로운 친구도 왔으니까, 이제 다녀온 친구. 이거? 새로운 친구도 아니야. 원래 우리하고 다녔던 친구들 반기동이 온 거야, 그냥. 근데 이거 가져가. 제가 찢을 수가 없어가지고, 문제. 아, 야, 이거 스프링이잖아. 한 장만 주세요. 땡큐. 땡큐. 왜 이런 거야 진짜? 그래 그거 딱 네 개 배웠어. 나열이 예시랑요 기억 안 난다고 해 진짜. 반복이랑요 비교 대조랑요 통념 반박이었어요. 적혀 있지 거기? 아 적혀있어? 앞으로 너희 연습 이거 해야겠다. 안 되겠다. 계속 까먹으니까 예습에 집어넣어야지. 잘 들어.
어떤 유형이든 간에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 1번, 2번의 공통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몇 개? 한 개야. 주제가 하나야. 비교대조랑 통념반박은 소재 이런 얘기 흐름이 몇 개일까? 어, 두 개야. 나열 예시는 말 그대로야. 내가 하고 싶은 주제 빵 얘기하고, 야 과일이 건강에 좋대 딱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예시 듣는 거. 딸기는 어쩌고, 사과는 어쩌고, 바나나는 어떻고. 예시를 잘하라고 나열하는 게 나열 예시고, 반복은 건강과 과일이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과일은 건강에 중요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게 반복 구조예요. 그럼 비교대조랑 통념반박은 뭐냐? 비교대조 어렵지 않잖아요. A, B 두 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야. 근데 비교는 둘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조는 둘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대조랑 통념반박의 차이가 뭐냐? 잘 들어. 비교대조는 어떤 글이 비교대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주제는 A, B 둘 다여야 돼요. 둘 다가 주제야. 예를 들어 어떤 글에서 인터넷을 소재로 글을 씁니다. 인터넷은 뭐 유익한 정보를 주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주고 이런 얘기를 절반을 딱 해. 그리고 그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인터넷을 너무 믿는 것은, 너무 신뢰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또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인터넷이 지금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둘 다. 둘 다라는 거야. 그치. 비교대조는 그런 거야. 비교대조는 쉽게 얘기해서, 그림까지는 안 그래도 돼. 글이 이렇게 있을 때 앞에 부분은 인터넷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를 했고, 아래 부분은 인터넷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이야기했으면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A, B가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장단점이라든지, 양날의 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통념반박은 얘들아 좀 달라요. 비교대조랑 비교대조는 절반 절반 이렇게 되어 있다면 통념반박은 통념을 앞에서 줍니다. 어떤 식으로 단서를 주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아니면 뭐 일부 사람들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혹은 널리 믿어진다. 이런 식의 단서가 맨 윗줄에 나와 있어, 얘들아. 통념반박. 그럼 너희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 딱 시작할 때 이런 구조로 글이 시작이 된다. 그럼 어딘가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러나가 있다. 반박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기억나시려나? 허브 지문? 22년 9월 30번이었는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허브 지문이 딱 그런 통념반박이었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허브는 병을 치료해주고 병을 치유해준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란 말은 빠져있었지만 그러한 진술은 근거가 없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반박했어. 맞죠? 신기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아마 나랑 좀 수업 오래 한 친구들은 22년 9월 모의고사 안 버렸으면 가지고 있을 거야. 책에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게 통념반박이야. 그럼 통념반박은 뭐가 주제야 당연히? 반박이 주제야.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 앞부분에서는 야 허브가 몸에 좋대, 몸을 좋게 해준대 라고 첫 번째 문장에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야 근데 그거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어. 사실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는 거지 허브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허브는 사실 미약효과, 플라시보 효과야,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당연히 이 글의 주제는 니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이해돼? 근데 지금 니들이 이 24번을 봤을 때 눈으로 훑어?
훑어봤을 때 but, however, 그럼 그 단어 보여 안 보여? 눈으로 쓱 훑기만 해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보여요. 보여요? 어디요? 여기 다음 주에 맨 앞에. 어디? 어디 뉴욕타임이야? 여기 낯선 곳이라. 아이씨! 야! 얘는 그 그로마의 그게 아니잖아. 나레이 버릇숲이잖아. 아... A뿐만 아니라 B도잖아. 왜이래? 그로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점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안 보여요. 그러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하나야. 밀리던 중에 하나겠네. 뭐야? 나열렷이지. 적어 놓으세요. 여기 맨 위에 서브세트라고 적혀 있나? 응, 거기다가 그래 구조 땡땡 하고 나열 예시라고 적어놔.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스키밍이라 나도 진짜 자주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민우야! 예. 스키밍이 뭐게요? 파이팅 하래 빨리 주기. 몰라. 아 이거 진짜 안 꺼내고 싶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지? 피해서. 그냥 보여주지 마자. 그래서 스키밍이 뭐야? 해석 안 하고 눈으로 봤는데. 훑어읽기야. 적어놔 몰랐으면. 훑어읽기. 나랑 했었어. 이거 왜 이래? 왜 이러실까? 문제 풀 때요. 나랑 지금 이렇게 독해 수업할 때 말고 문제 풀 때는 얘들아. 딱 너희가 23번 풀려고 한다, 24번 풀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눈으로 영어부터 훑어. 훑어서 역점이 있는지 이 글의 구조가 뭔지부터 파악을 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문장을 읽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을 거야. 니들은 내가 너희들을 알아. 내가 아무리 21번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줄부터 읽었어야 했다, 빈칸 포함 문장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해도 백날 첫날 얘기해서 문제 풀어 시작하고 이제 풀면은 첫 번째 문장 밑줄 긋고 있어. 첫 번째 문장 봐봐. 얘들아, 이 시기 중요합니까? 한 세대, 한 세기 혹은 또는 두 세기 전까지 막 이런 거 얘들아. 중요하지 않아. 어떤 단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잘 들어. 나는 이거 진짜 여러 번 얘기했어. 또 기억 안 난다고 해봐. 원래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서 기울임체 언제 쓴다 그랬습니까? 간주. 아, 원래. 원래 언제 쓸 수 있게요? 기울임체? 제목 얘기할 때. 뭐 영화의 제목, 책의 제목, 제목 얘기할 때 기울임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요. 근데 이거 알고리즘 책 제목입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책 이름이에요? 아니야. 책 이름도 뭐 영화 제목도 뮤지컬 이름도 아닌데 기울임체로 쓰였다는 건 뭐라고 소유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어떠한 제목이 아닌데 기울임체로 적혀있다라는 건 그게 지금 이 글의 핵심이란 얘기야. 그럼 이 글의 소재 이미 나왔어. 이 글 소재 뭐야? 알고리즘. 그래.
과거에 이랬어.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블랭크였대. 블랭크가 뭐야? 빈칸이란 말이야. 저 이걸 직역해보려고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빈칸을 이끌어왔다는 게 뭐지?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알고리즘은요, 또 주어 자리에 소재 나와 있죠. 오늘날 알고리즘에 나타난대. 어디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치, 모든 부분에서.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 따라오셔야 돼요. 또 3번 문장에서 또 같은 말 반복해. 어디에 연결되어 있대? 일상 생활에 연결돼요. 쌤, 예시는 주제가 될 수 없으며 그럼 아예 예시를 안 읽어요? 그럼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뭐에 대한 예시인지만 파악해보자고. 너무 자세하게 이거를 그것들은 in your cell phone or your laptop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냥 너무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보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뭐겠니? 그치, 여기는 계속 알고리즘이야. 제이는 다 알고리즘이죠. 개인들은 어디에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도 있고 랩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어플리언스도 있고 가정용품에도 있고 너의 장난감에도 있대. 뭐가? 알고리즘.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뭐래요? 알고리즘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다? 흔하게 널려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라. 그리고 잘 찾아서 조여진 8번 문장 보세요. If every algorithm suddenly stopped, 얘들아. 이게 단순 조건이야? 가정법이야? 가정법이야. 만약에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뭐 한다면? 갑자기 멈춘다면? 뭐 할 거래? I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날 거래. 자, 가정법은 언제 쓴다 그랬어?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가정법을 쓴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그 말은 지금 알고리즘이 멈췄어? 안 멈췄어? 알고리즘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만큼 알고리즘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긍정적인 영향인 거야? 부정적인 영향인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인 거야. 그러니 더더욱 얘들아 잘 들어. 보기에서 3번, 4번 질렀으면 더 안 됐지. 왜? 3번에 dangerous check, 4번에 decrease check. 일단 3번이 주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뭐가 들어가 있고 예시 속에 있던 게 지금 주제로 들어가 있고 이거의 위험성 이런 얘기 하고 있었으니까 얘는 흐름이 완전 반대였어. 흐름도 반대고. 답이 1번이라고 해서 그냥 1번 얘들아 이해됐지? 이게 아니라 나머지 보기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니들이 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나중에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답이 딱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지금 고1 모의고사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답 1번일 수밖에 없네 라는 게 바로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눈에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확실히 아는 거 소거해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그 눈 기르셔야 돼요. 2번 왜 안 됩니까? 2번은 왜 정답이 될 수 없어? 뭐가 빠져 있어? 알고리즘 빠져 있잖아. 소재 없잖아. 4번은 어라 4번 선생님 알고리즘 들어가 있어요. 소재는 있어. 오케이. 소재는 있다 이거야. 근데 해석해봐. 알고리즘이 얼마나 인간의 창의력을 decrease 뭐 하는 거야? 줄이는 거야. 그럼 이건 지금 알고리즘에 대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흐름 반대라고 적어놔 주세요. 라스트 진우야 5번은 왜 안 돼? 완전 다른 거라서? 뭐라고?
결국 뭐가 빠져 있어? 알고리즘. 소사가 빠져 있어. 알고리즘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we live in age of algorithm. 우리 어디에 살고 있다? 알고리즘의 시대. 여기서 age는 얘들아 시대란 뜻이에요. 나이가 아니라 시대란 뜻입니다. 너희가 몇 점이지? 응. 80, 86이야? 자! 왜 조용아? 너무 조용하죠. 나중에 소윤이한테 필기 노트랑 페인트만 빌려달라고 해봐. 얘 점수가 점점 오를 수밖에 없어. 기억 안 나? 월요일에 수업할 때 주제 암시문장 내 대답에 거의 문소에 다 대답했어요. 근데 얘가 책 출력이 똑똑해서야? 아니야. 얘 단어 외워오는 거 봐. 책 출력이 똑똑하지 않아 얘. 다만 얘는 뭐가 좋냐면 수업 집중력이 좋은 거야. 이해돼? 올려. 너가 하품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수업 집중력 올리려고 한 거라며. 엎드리지 말고. 독해 할 거야. 이제 한 줄이라고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야 했고 어떻게 접근했어야 했냐를 알려주는 거였다면 이제부터 독해를 좀 할 텐데요. 일단 문소에 사주려고 읽습니다. 알고리즘은 너의 전담이 뿐만 아니라 사실 전문가 등이 되고 분담에 작동하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알고리즘 없이는 살 수 없다. 조유진 읽어라. 알고리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앞으로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김주혁까지 들을게요. 알고리즘 없으면 살기 힘들다. 잘했다. 없으면 살기 힘들지, 그치?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을 시켜볼게요. 단어 조사가 얼마나 열심히 되어 있었고 얼마나 내가 분명히 주제문도 체크하라고 했었고 너 뭐도 같이 시켰는지 기억나요?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있으면 해방을 체크해오라고 했었다. 박민은 첫 번째 문장 해석합니다. 체크를 했는데 오빠가 두 문장을 체크를 했는지 못 찾으세요. 단어도 안 하셨습니까? 그리다 아니에요. 뭐 그리다 해봐. 아니네요. 세대 아니면 우리 세대 전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있다. 빈칸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 같아? 오케이. 혹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얘를 수거로 찾아온 사람 있어요? 어? 결과를 보지 못해. 정답. 저도 찾았어요. 진짜로? 나도. 와. 어떻게 이거 같이 묶어서 찾아볼 생각을 했어? 수상했어요. 뭐라고? 수상했어요. 아무렇지 없었는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다. 결과가 없다. 맞아요. 결과를 낳지 못하다. 이상했어야 돼. 직역을 하면 맞아. 원래 들어오는이에요, 얘들아. 잘 들어. 그리다 혹은 이끌다란 뜻이 있어요. 블랭크란 단어를 직역하면 빈칸이고요. 근데 이거를 드로우랑 블랭크를 따로 해석해보면 빈칸을 이끌다? 빈칸을 그리다? 해석이 어색해. 그럼 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수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
보세요. 한 세기 또는 두 세대 전에 내 어떤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would have drawn a blank from most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 중요한 문법이 있는데 찾을 수 있겠냐? 무슨 해법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해브 PP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우리? 분명히 요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정법에서 많이 봤어.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해브 PP 이거 가정법에서 많이 봤는데 가정법에 뭐가 있어야 되지 원래? if가 있어야 돼. 근데 if 지금 벌써 첫 번째 문장에?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건 가정법이 아닌 건가? 근데 가정법이 아니면 지우쌤이 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고 했을까? 가정법입니다. 혹시 얘들아 가정법 대용 표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정법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
근데 잘 들어. 조동사 과거야 플러스 have PP야. 그리고 가정법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야. 그렇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 반대야? 과거 사실 반대야. 야 이거 문소연이 답을하고 말만 너네가 수업 진행 되겠냐? 문소윤, 조혜진, 주진우 입 닫으라 그러면 수업 이거 수업 매끄럽게 진행되겠냐고. 그러면 다시 해석합시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뭐 했다면? 언급을 했다면 되는 거야. 그냥 주어 자체가 멘셔닝부터 알고리즘까지가 주어잖아 얘들아. 얘 자체가 그냥 하나의 가정법처럼 해석이 된다고.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면 언제? 한 세기 또는 두 세기 전에 언급을 했다면 그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가 되는 거야. 이해돼? 첫 번째 문장 영장 체크해. 한번 체크해놓으세요. 자, 갑니다. 근데 있잖아, 오늘날에는 알고리즘이 나타나, 어디에서 나타나? 문명에, 모든 영역의 문명에서 이 알고리즘이 나타난대. 그러면서 그것들은 are connected, 뭐 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일상생활이라고 써주세요. Everyday life 하면 일상생활이란 뜻이에요. 일상생활. 몰랐으면 적어두고 알고 있었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이따가 나는 프린트 검사 한번 합니다. 일상생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 나저스트랑 누구랑 짝꿍이라고? 버시랑 짝꿍이라고. 여기 지금 뭐 생략되어 있어? 얼쏘, 그렇지. 원래 우리 A뿐만 아니라 B도 뭐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배운 게 not only A, but also B야. 근데 여기 울리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 뭐 있어? 저스트는 나와줘야지. 또 뭐 있어? 보지 마. 괜찮아. 시험 보면 돼.
보일까? 보였으면 좋겠는데? 기회는 진우야. 그렇게까지 등져가면서까지 꼭 시계를 봐야만 했어? 아, 시계 아니라 비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얘들아, 기억나세요? 위드 분석은? 위드 분석은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다고서. 나 어떤 거 배우면 되지? 재미난 선생님이 칠판에 이런 이상한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쓰는 것들은 죄다 시험 본다는 얘기야. 위드 분석 공부는 얘들아 말 그대로야 뭘 활용하는 거야? 위드랑 순서를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위드 뒤에 목적어가 나와주고요. 목적격 보어가 나와줍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 분사를 활용하겠냐? 내가 떠올려 봐라.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ing 쓰겠냐, 분사 자리에 ing나 pp를 쓰겠냐. 분사 자리지, 보어 자리지, 목적격 보어 자리. 왜? 얘들아, 분사는 무슨 역할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 근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뿐이야? 명사뿐이야. 그럼 목적어 자리에 ing를 쓰겠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해석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목적어 가 목적격 보어 한 채로 혹은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는 잘 들어. 목적격 보어는 누구를 보충하는 거야? 당연히 목적어를 보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에 뭘 쓰고 ing를 쓰고 수동일 때 뭘 쓴다? pp를 쓰더라. 자, 5번 문장에 체크해 주세요. with 체크해 주고 휴먼즈에다가 목적어 체크해 주고 커닝에다가 뭐 체크해야 돼? 목적격 보어 체크를 해줍니다. 잘 들어. 당신의 은행 역시도 굉장히 거대한 웹, 뭐래요? 사이트래요. 망이래요. 뭐해? 알고리즘의 엄청난 망이래. 사이트래. 누가 뭐 하면서? 사람들이 here and there, 여기저기서 스위치를 뭐 하면서? 키면서. 돌림이 전환하면서. 오케이요. 스위치를 전환하면서. 자, 계속 갑니다. 알고리즘은요 잘 들어. 뭐 해주기도 한대요? 계획해준대요. 뭐를? 비행을 계획해주고 엔드된 뒤에 플라이 밑줄. 누구랑 병렬이야 이 플라이? 스케줄이랑 병렬이야. 비행을 계획해주고 뭐를 비행시켜준대요? 비행기들을 날려준대요. 비행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공항도 마찬가지고. 또 볼까요? 알고리즘은 뭘 운영한대?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뭐 하기도 해? 상품을 거래하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 병렬이죠? and 그리고 뭐예요? 기록을 저장해주고 유지해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의 이슈였냐면 아까 얘기한 everyday life
프리 이슈였던 거야. 일상생활에 대한 이슈였다. 4번 문장부터 7번 문장까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명작 체크하겠습니다. 한세훈에서 지금 명작 두 개 나왔어. 까먹지 마. 그리고 잊지 마. 명작 시험 본다고 해서 이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볼 생각하지 마. 많은 중학생들 그리고 고1 아가들은 내가 영작은 이렇게 알려 고1 때까지는 알려줘요. 이거 영작 시험 낼 거야 하고 알려주거든. 그럼 이제 많은 실수들을 해. 달달 외워. If every algorithm suddenly stopped working. 달달 외워 이렇게. 근데 난 고2가 되면 고1 한 겨울 방학 때쯤 되면 그냥 이 문장 이 지문에서 영작 하나 낼 거야 라고만 얘기. 어디서 낸다고도 안 알려줘. 달달 외운 거 어떻게 쓰겠냐. 못 써 이제. 그러니까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 마지막 문장도 뭐가 쓰였다고? 가정법 쓰였다고. 얘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가정법 그냥 과거야. 뭘 보고? 스타트랑 오드리에 조동사 과거형 뒤에 뭐가 와 있거든? 동사 원형 와 있거든. 그럼 언제 사실 반대라는 거야? 현재 사실 반대라는 거야. 조동사의 과거형 줄여쓴 겁니다. 자, 현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모든 알고리즘이 everyday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단수 명사 와야 돼. 지금 계속 알고리즘 S부터 나오다가 everyday에 딱 한 번 S 빠졌어요. 만약에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뭐 한다면? 멈춘다. 작동을 멈춘다면 그러면 it would be the end. 뭐가 올 거라고요? 그치. 세상의 끝이 올 거라. 있을 거라고요. As we know it.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as는 뭐뭐 듯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라스트 질문이야. 잘 들어. 워킹 자리에 주어가 to work 써도 돼요? to work 써도 돼요? 알아. 이거는 반말이 고칠게요. 알아요. 응. 둘 다 돼서 to도 돼요. 아, 둘 다 to 돼요? 네. 닥쳐, 조용히 해. 주역이 빼고 다 있다. 합주기하고서 나머지. 네, 돼요. 미친 거 아니야? 야! 솔직히 뭐 있는지 알아? 자기도 막 헷갈려. 헷갈리니까 갑자기 이걸 세워. 그리고 놔. 돼요. 이러고 있어. 뭐 신한테 맡긴 거야? 자, 시험 볼게요. 야, 나 배워봐. 돼, 안 돼? 안 돼. 그건 또 아니야. 다만, 그치, 의미가 달라서요. 아, 맞아. 기억 났어. 의미 차이 동사 몇 개 있었게? 여섯 개 있었는데? 기억 안 나나 봐? 리멤버 프로그램 있었죠? 리멤버 프로그램에서 한 번에 쓸게요. 리멤버 프로그램 얘네들은 뒤에 투부정사가 오고 ing가 오고 무슨 차이가 있어? 해야 되는 것을 잊었다. 한 것을 잊었다. 그치. 투부정사 무슨 성빙다 그랬어 내가. 200번. 그래. 과거 현재성을 뜬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오면 아직 안 한 거야.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또는 잊어버린다. ing가 오면 이미 한 것을 그치 기억하거나 있는 거. 두 번째 뭐 있어?
regret. regret의 초부정 사오면 무슨 뜻이야? 아직 안 했어? 뭐뭐 하게 돼요? 유감이 나요. ing가 오면 뭐뭐 한 것을 후회한다. 또 뭐 있어? 그래, 스팟 나와줘야지. 초부정사 무슨 뜻이야? 하기 위해 멈추는 거야. 아직 안 했어. ing는 하던 것을 멈추는 겁니다. 네 번째, 뭐 있어? 트라이 왜 안 나오니? 초부정사 하면은 노력하다 애쓰다. ing 오면 시험삼아 뭐뭐 해보자. 라스트는 좀 옆에 쓸게요. 지금 얘들을 같이 썼기 때문에 라스트야. 민 있어요, 민. 민 뒤에 초부정사 하면 무슨 뜻이게? 의도하다요. ing 와야 뭐뭐를 의미하다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남겨 29번. 29번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29번은 출제도를 찾아오라 그랬는데. 뭐 왜? 아, 안 지우시네. 아니, 안 보여요. 뭔가 쓰려고 했는데 지우실 것 같아가지고. 시간 지금 잘할 것 같은데. 뭔가요? 야, 기말 진짜 500 받아와봐. 500 받아와봐. 근데 나 진짜 200장 천장대 천장.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천장대 천장 나와요? 500장 안 되는데. 천장이면 얼마지? 천장이면 진짜 그냥 눈과 바로 일시불인데. 10만 원. 탕후루만 올게요. 탕후루만 올게. 탕후루 맛은 있는데 한 번 먹고 두 개째까지 못 먹겠던데? 아니야. 탕후루 하나 미쳤네. 5,000원 극복한 거지. 뭐라고? 지금부터 알바해. 상으로 알바 시급. 상어 말이야. 나 뭐냐고 하려고. 나 당으로 갈게. 지금은 뭔 일을 해도 쉬워 보이지. 아니요. 세금들은 맞는지 우리 인식이 아니. 아니요. 저 이미 공부만으로 박찬데 능력이 없어요 지금. 나도. 어. 지말을 잘못했어. 29번 틀린다. 공부도 능력이 없어. 29번 틀린 사람 들어. 맞았네. 맞았네.
했다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나도 아마 맞아요. 자,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까. 왜 그럴 걸 정답이라고 생각했냐고. 얘들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29번에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애초에 문제 자체가 뭐야?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이야. 네. 내가 이 내용을 알아봤자 뭐 할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방금 우리 24번 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이었고 뭐가 소재였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고. 각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만 제대로 확인만 하라고. 읽어봐. 29번은 딱 하나야. 출제에도 파악이 가장 중요해. 잘 들어? 1번에 여기야, 맞아? 그럼 원래는 첫 번째 문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볼 필요가 없었어? 콤마까지 절대 볼 필요가 없었어. 결국 뭐뭐에도 불구하고서 여기서 이게 한번 끊어진 거야. 그럼 여기를 내가 굳이 구분분석을 디스파이트한테 뎁싱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을 필요가 절대 없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절이었다고. 자, 누가 주어야? 페이퍼. 가 주어야? 그럼 유스가 동사야? 그러면? 페이퍼 유스가 주어야. 이걸 파악할 수 있었냐를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서의 인더 유나에 묶어 얘는 그냥 전치사고는 상관없잖아. 그러고 나서 지금 어느 자리에 밑줄이 꺼져 있어? 동사 자리에 밑줄이 꺼져 있어. 그럼 얘는 묻는 거 딱 하나야. 해지냐? 해보냐? 즉 뭐 물어보는 거야? 주어와의 스위치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이해돼요? 네. 주어가 단수여 복수여? 주어가 단수요. 그러면 동사에 S가 당연히 붙는 게 맞지. 그래서 2번 보기는 올바른 보기가 되는 거야. 다시 내려가. 2번 보기 어딨어? 얘는 절대 빼놓지 않고 나오는 보기야. 어떤 모의고사 29번으로. 우리 오늘도 시험 봤다. 대 종류 몇 개야? 세 개야. 자, 그럼 대세를 기준으로. 대 일단 괄호 시작 쳐놓고 앞을 보세요. 앞이 동사야 명사야? 명사지. 정관사 더 붙어있는 거 봤으면 뜻을 몰라도 명사여야지. 관사 언제부터 명사 앞에 붙잖아. 그럼 명사 뒤에 대시 나왔다는 건 얘 뭐야? 공격이나 공격 아니면은 관계대명사겠네. 맞아요? 네. 잘 들어. 보니까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어라? 전치사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 전치사 뒤에 원래 항상 반드시 명사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명사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 지금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뭐야? 관계대명사 대시 온 자리가 맞네요. 맞습니까? 네. 또 체크를 해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3번 유증에 지금 밑줄이 꺼져 있어. 맞아요? 네. 얘 기준으로 앞에 보세요. 뭐 있어요? 오브.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방금 했다 전치사 뒤에 뭐 있어야 된다고? 명사. 명사 와줘야 된다고. ing 뭐로 쓰인 거야 그럼 얘? 동명사로 쓰였네. 그럼 얘도 맞아 틀려? 맞아. 나 지금 여기서 한 문장이라도 해석했습니까? 안 했어요. 4번 봐. 지금 이미 정답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답 몇 번이었어? 4번이었어. 잘 들어. 얘 내가 내 예상이 맞으면 100% 3점짜리였을 텐데. 수술이 맞춰 있어. 2점이야? 와우. 잘 들어. 4번 봐.
4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5번이 헷갈렸었기 때문에 나는 3점짜리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혹시 5번에서 틀린 사람 있어요? 하나? 차라리 5번에서 틀렸으면 괜찮아 이거야. 1, 2, 3번은 안 돼. 자, 4번 봐. 어디에 밑줄이 꺼져 있어? 부사에 밑줄이 꺼져 있어. 그럼 얘 빼박 출제해도 부사냐 뭐냐야? 어, 부사냐 형용사냐야. 자, 그럼 이 기준으로 봐봐. 어, 5번 문항 전체를 봐야 되나 하고 봤더니 여기도 지금 컴마가 찍혀 있어. 뭐 불안하면 잘 들어. 불안하면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전체를 그냥 구문 분석하셔도 돼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 리얼리티 주어 is가 동사 대프터가 이제 보원에 하면서 다시 묻고. 하고 나서 컴마 뒤에 ing니까 얘는 분사 구문일 것이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동사가 뭐가 쓰였지? make가 쓰였단 말이지? 몇형식 동사? 4형식. 여기서 4형식이었어 정말? 아니야. 5형식 동사인 걸 너희가 파악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였어. 5형식 구조 얘기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방금 했는데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뿐이라고? 형용사랑 명사뿐이라고. 맞아? 그 어디에도 뭐는 없어? 부사는 없어. 그래서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였어야 되는 거야? 디펜던트 자리였어야 하는 거야. 정답 4번이었고요. 잘 들어. 확실하게 4번이 정답인 걸 알고 있어도 5번까지 확인하세요. 봐. 봐라. 얘 있잖아요. 대동사야. 들어본 적 있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뭐라고 하듯이? 대명사라고 하듯이 대동사는 뭘 대신하는 말이야? 동사를 대신하는 말이야. 그래서 대동사는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요, did냐, 즉 조동사로 받아줘야 하느냐 아니면 비동사로 받아줘야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출제에도 알려주고 있을 때 저거 아래 네, 월이에요. 월. 잘 들어. 앞에 뭐가 보이냐면 괜히 보여. 뭐가 쓰였단 얘기야? 예급? 비교급이 쓰였단 얘기야. 그럼 얘 짝 찾아줘야지. 어딨어 비교급? 어딨어 앞에? 뭘 있어. 그럼 이 앞절의 동사를 잘 보면 돼. 앞절의 동사가 잘 들어. 앞절의 동사가 일반 동사면 대동사, 조동사로 봤습니다. 앞절의 동사가 비동사면 똑같이 비동사로 봐요. 앞절의 동사 누구였어? 유즈였어.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였다라는 건 조동사로 받는 게 맞단 얘기야. 맞아?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하나. 일단 비동사가 아닌 건 확실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하나 뭐야? 과거냐? 현재냐를 물어보는 거야. 과거에 대한 단서 어디 있었어? 어고 있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did가 올 자리가 맞는 거야. 잘 찾아왔어? 눈이 뻥글해졌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찾아올 줄 알아야 돼. 내가 이거 이미 예습 숙제로 내줬어. 29번 출제에도 찾아오라고. 왜? 보자. 이렇게 시부렁거려. 와. 잘했어. 근데 잘했어. 잘했어. 왜 근데 X 쳤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잘했어. 저 너희한테 내가 앞으로도 계속 출제여도를 찾아오라고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렇게 해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너희한테 알려주는 거야. 1번 아까 뭐였다고? 해지냐 뭐였냐였다고? 해불려였다. 근데 주어가 누구였어? paper user였어. 즉 뭐였다고? 단수였다. 그래서 뭐가 맞아? 현재가 맞아. 이런 식으로 너희가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출제 의도를 파악해오란 얘기야. 이해 돼?
일요일이라고. 10월 4일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보자. 아, 이번 주! 오늘 며칠이에요? 4일. 4일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우와, 오늘부터 우리 축제 하시네. 왜라 그랬어? 10월 16일에 수업 못 준다 그랬잖아. 네. 고등부 뭐, 직전 공항에 있어서 수업 못 한다고. 그래서 그걸 땡겨서 언제 한다고. 기억나? 일요일에 한다고. 나 형 말 만나냐고. 깜빡해버렸어. 한테 잘못되는 거. 하나 더. 하면 안 찍어야 돼, 오늘. 대신에 적어.